안녕하십니까. 고생물학 박사 신윤승입니다. 드디어 빙하가 녹고 태초의 원시인이 깨어났습니다.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이전의 인류, 고대 인류, 최초의 인류, 바로 오스트랄로피쿠스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. 근데 어젯밤 도망을 갔습니다. 아. 박사님! 박사님! 이게 바로 삐꾸의 편지입니다. 어? 편지가 있어? 편지를 놓고 탈출한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읽어보자. 아 그랬구나.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. 어이구 넌 알아들었어? 알아들었습니다.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아 삐꾸가 답답해서 탈출했으니 찾지 말랍니다. 야 그럼 지금까지 연구 성과 다 날라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? 아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. 무슨 생각? 제가 삐꾸가 되는 겁니다! 아이! 삐꾸! 뭔 삐꾸야? 죽을 것 같은데. 야, 들어가! 야, 제대로 된 연구원이 하나 없어. 아 어떡하지 삐꾸 큰일 났네. 찾아야 되는데. 삐꾸야! 삐꾸야! 아이 삐꾸야 먹을 거 줄게.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. 저기 이쁜 여자 있다. 빼고. 아이 빼고. 빼고 어디 어디로 빼고. 삐꾸. 빼고. 이게 여자만 밝히네 이게. 뭐야 어디가? 빼고. 오오오오. 빼고. 왠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. 빼고. 오오 마음에 들어. 아 이 행동은 오해하지 마세요. 아, 마음에 드는 여성이 생기면 구애를 하는 그런 몸짓입니다. 오 좋아 좋아. 오 이번에는 구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. 뭐라고? 뭐라는 거야? 인스타 아이디. 인스타를 네가 어떻게 알아? DM 보내. 야야. DM을 어떻게 보내? DM을. 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은 그런 주소 같은 거 물어보지 말고 날 따라해봐. 사랑해. 아아에 사랑해. 아아에 점점 못해지는 것 같아. 사랑해. 아아에 아우 완전 삐꾸 아니야 삐꾸. 제대로 하는 게 하나가 없네. 알았어 알았어 일로 와봐. 박사님 사랑해. 어? 너 방금 너무 또박또박했어. 왜 와? 하여튼 여자를 엄청 가만히 있어. 왜? 뭐야 왜 왔어? 아 이거 박사님 앞으로 왔더라고요. 아 이거 왔구나. 들어가 봐. 네? 사랑해. 자꾸 누굴 사랑하는 거야? 오 신기하는 것 같은데. 오 이거 설명을 해줄게. 이거 좀 신기하긴 한데 오 잘 봐봐. 이게 물을 부으면은 이게 막 커져요. 오 이거 봐봐 이거 봐. 오오오오오오 커져. 이게 앞쪽. 야 나 왜 부어? 어 커지는데. 아이씨. 충분해 키 커 나. 아 진짜 이걸. 뭐해? 뭐 할 거야? 혹시 몰라서. 야! 하지 마! 뭐야? 선배님! 자기 거 홍보하지 말고! 자기 코너를 갑자기 홍보하고 있어. 필요한 사람? 야야야 그만해. 필요한 사람이 어딨어 뭐. 나한테 뿌리고 있어. 왜? 이거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수건이야 수건. 에이 참. 배고파? 아 제가 삐꾸를 연구해본 결과 굉장한 걸 발견했습니다. 그 당시에도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해 음식물을 말려서 먹었습니다. 자 아, 제가 이 말린 명태를 한번 줘볼게요. 그냥 먹기 좀 심심하잖아. 맥주랑 같이 한번 먹는 거야. 아 술이라 너무 싫은가? 하이볼. 하이볼을 네가 어떻게 알아? 아니 뭐 이거 안 먹어. 하이볼하고 먹자고? 에이 먹어 먹어 일단 먹고. 아 또 줄게. 너랑 닮은 오징어. 먹어 먹어. 오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즐겨 먹었던 이 말린 귀뚜라미. 이 말린 귀뚜라미를 가장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. 왜 와? 꿀나? 가장 맛있게 귀뚜라미를 먹었다고 합니다. 엄청난 단백질 공급원이죠. 먹어봐. 뭐? 먹어, 괜찮아. 먹어. 이거 뭐야?
그게 왜 거기 들어갔냐?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. 당연하지. 이거 먹지 말고 귀뚜라미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먹방! 야, 뒤에 던졌잖아. 누가 보고. 나가 아니라. 누굴 바보로 하나. 이거 왜 안 돼? 이거 먹으면 여기서 저게 뭐야? 저런 걸 먹여. 심승 야만인. 야야.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말이 되는 그냥 먹어야지. 통칭 상관해 보자. 역시 지구 최강의 생명체였기 때문에 이 의자를 운동 기구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. 오, 대단해. 해봐. 해봐. 내가? 이걸? 죽을 것 같은데. 무릎 꿇고 해. 넌 안 돼. 아이고 뭐. 원신도 하는데. 현대인인 제가 이거 못 하겠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! 야! 그 잡고 있어 어떡해! 하고 있어 어떡해! 미안해! 아우 진짜! 지금까지 삐꾸였습니다! 아이고!